얘기가 된 바는 없는데요. 뭐 일단 그걸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쇼퍼스 섬뜩행의 네 번째 작품 사막의 GV를 맡은 쇼퍼스 프로젝트 매니저 윤태균입니다. 쇼퍼스 프로젝트는 26편의 단편 영화를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개봉하는 독립예술영화 개봉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사막위의 이미준 감독님과 손예원, 윤정로 두 배우님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미준 감독님과 손예원, 윤정로 두 배우님께 자기소개와 또 극장에서 영화를 보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성결대학교 영화영상과를 졸업한 사막 연출 이미준이라고 합니다. 극장에서 저는 이제 어제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사실 사막이를 극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개봉을 이제 해서 처음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은 화면에서만 영화를 보다가 큰 화면에서 영화를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아, 이게 이러기 위해서 사실 영화를 찍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막이에서 혜연 역할을 맡았던 손예원입니다. 단편 영화에서 이렇게 큰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특히 개봉이라는 기회는 더더욱 흔치 않아서, 이번에는 많은 관객들이 즐겨서 재밌게 봐주시고 좀 단편 영화에 대한 매력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로입니다. 연기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어제 친구랑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단편 영화를 영화제 가지 않으면 집에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랑 달리 좀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좀 클로즈업도 좀 힘이 있는 것 같았고, 영화관에 가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영화 이 사막이는 이제 그 임신을 한 혜연이 또 그 아기를 가졌다는, 막 처음엔 초반부엔 기쁘지만 배에 사마귀가 생기면서 좀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겪는 그런 고통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기획하신 의도랄까, 네,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3학년 2학기 워크숍으로 이 작품을 처음 준비할 때, 그때는 명확한 아이템이 사실 없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이제 그냥 뭔가 조금 중의적인 제목을 가진 영화를 찍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던 도중에 이제 사마귀라는 단어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마귀가 피부에 나는 사마귀도 있고, 그리고 곤충 사마귀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되게 뭔가 잘 엮이면 지금까지 없었던 느낌의 새로운 소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평소에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요즘은 비혼주의도 되게 많기도 하고 결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는 추세가 있는데, 저는 평소에 약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서 그런가, 그런 이야기도 엮으면서 왜 사람들은 요새 비혼을 많이 하고 결혼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왜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을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소재들을 엮으면 재밌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화두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감독님께서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연관으로서 묶어보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제 사실 너무 뜬금없이 엮이면은 너무 좀 억지스럽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마귀가 되게 피부에 많이 나는데, 실제로 임산부한테 사마귀가 되게 많이 생긴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배에 만약에 임신을 했는데 그 배에 사마귀가 난다면 어떨까. 처음 사실 시나리오 출발할 때는 그 사마귀가 이제 커지면서 약간 임산부가 배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마귀가 이제 배를 완전히 덮어서 이렇게 임신한 배처럼 부풀어 오르는 설정이었었거든요. 곤충 사마귀는 암컷이 이제 교미 도중에 수컷을 잡아먹고 그 영양분으로 이제 알을 낳는데, 사마귀가 번식하는 방법과 그리고 임산부 이제 배에 사마귀가 나서 그렇게 부풀어 올라서 배가 부풀어 오는 장면이 뭔가 되게 연관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엮게 됐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그 임신과 또 여러 가지 그 사회
뭐 남편 가정과 또 사회와 이런 것들 둘러싼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잖아요 요새.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영화화했을 때 그 여성의 그 몸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반영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여성의 어떤 몸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부동산이 되게 많이 뛰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되게 많은 시기잖아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왜 여성의 몸을 이제 빗대어서 약간 그런 거주 공간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를 이제 표현했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아기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그 여성의 몸이 아기의 집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궁이라는 공간이 결국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여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 주거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아기를 이제 품고 있는 그 여성이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엮어서 이런 주제의식이나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배우분들께서는 어떠셨나요? 시나리오 처음 받으셨을 때.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결혼이나 뭐 임신 출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받고 뭐 장르적으로 풀어가는 것과 감독님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는 흥미롭게 다가오긴 했는데 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표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많이 여쭤봤어요. 기혼자분들 그리고 출산의 경험 있으신 분들께 저희 엄마한테도 여쭤보고 나 임신했을 때 어땠어? 나 가졌을 때 어땠는지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주변에 서치하고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셔서 그런지 막 저보다 훨씬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이 더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사마귀 임신하면 사마귀가 배에 나는지도 몰랐고 제일 중요하게 촬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결국에는 혜연의 감정 촬영할 때는 혜연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분노나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면서 여자들이 겪을 수 있는 내가 언젠가 미래에 혹시라도 겪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조금 미리 체험해본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영화 초반부 병원의 장면에 보면 이제 뒤에 거기도 화초가 있잖아요. 앵글에 굳이 잡으셔서 뒤에 백에다가 화초 같은 걸 이렇게 걸어두시고 그러다가 이제 막 날파리 나오는 건지 막 스프레이로 막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좀 옛날에 그 크로넨버그 감독 그 플라이 2 예,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뭐 거기는 이제 파리 DNA이긴 하지만 어쨌든 혜연 뱃속에 있는 DNA도 이제 반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좀 다른 자기와는 다른 어떤 존재 뭔가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임신을 한 그 여성의 몸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육체로 뭔가 변모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은유를 하신 건지. 그 플라이라는 영화를 사실 또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컬트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서 플라이도 되게 많이 참고를 했었고 사실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악마의 씨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처음에 레퍼런스였어요. 사실 내 DNA가 섞인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온전히 저 자신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임신을 하려고 할 수 없는 몸이고 이제 저가 또 결혼도 안 한 상태이기도 하고 마냥 이제 그려서 이제 아 이런 감정이겠구나 뭐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지만 누군가가 이제 제 몸에 이제 들어와 있다는 그 감정 자체가 제 DNA가 섞였기 때문에 이제 애정도 분명히 생기겠지만 분명 두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것들을 의도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손희연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저도 혜연의 입장도 있지만 중기에 되게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 말하는 그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뭐랄까 죄책감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 부르니까 이제 뭐 힘들겠지 뭐 거동 힘들겠지 하지만 솔직히 남자들 입장에서는 100% 이해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혜연이 되게 뭐랄까
막 억울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혜연은 제가 되게 순수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착한? 예.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예. 다 자기가 좀 감내하려고 하고. 예. 그런 캐릭터 연기하면서 조금 막 더 막 답답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막 더 막 세게 막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런 고민이랄까? 실제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남편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혜연이가 마지막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람이어야, 마지막에 후반부에서 힘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물론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아, 실제라면 참 답답한 사람이다. 얼마나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영화 안에서 후반부에 더 재미를 힘을 더 받기 위해서는 혜연의 캐릭터가 순응하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 순응하는 사람인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준비하면서도 생각보다 아직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에 대해서 결혼하면 당연히 임신을 하는 것이고 아이를 낳는 것이고 그게 당연히 순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아직 많으신 것 같고 그 임신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남편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차피 겪어야 하는 문제고 또 내 아이니까 그냥 참고 버티는 어머니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병원에서도 웬만하면 약을 권하지 않고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저는 현실이랑 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후반에 분노하고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도 영화 보면서 그 준기라는 인물이 좀 평범한 그냥 한국 남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게 좀 평범한 그냥 남자고 그냥 저런 게 그냥 저런 가정 이런 게 평범한 가정이지 뭐 임신한 여성이라든지 그런 약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 어쨌든 이 영화의 한정에서는 여성 임신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랄까 배려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남성으로서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PM님께서 그렇게 이제 뭐 약간 자기 같았다 한 아이를 갖고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 평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좀 약간 다행스럽고 그렇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든 생각은 준기 남편의 역할이 악역이 되면 안 되겠다였어요. 주위에 있을 법한 남편의 모습 그 중에 조금 더 별로인 남편의 모습이어야 좀 공감도 확산되고 이게 혜연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는 사람도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좀 선을 타려고 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좀 아이만 너무 생각하는 것 같고 좀 아내에게 좀 무심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뭐 나름 아내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서 이렇게 그런 스윗한 모습도 있고 뭐 휴직도 권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도 역시 아이를 위해서지만 말을 그따구로 해서 문제지만 예 그렇지만 그 마음이 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선의에 의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회사하고 병원이 이제 주요한 또 공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회사에서 상사가 막 또 직장 동료는 퇴사를 해버리고 막 퇴사를 종용을 하고 병원에서도 막 엄청 아기만 그 혜연의 심리적인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고 연출을 하신 건지. 사실 처음 생각할 때부터 염두를 두긴 했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로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약간 여기서 보여지는 준기 캐릭터 자체, 남편 캐릭터 자체가 평범하잖아요. 평범한데 사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사실 회사에서의 어떤 반응들이라든지
병원에서의 반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엄청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시나리오를 이제 쓰면서도 그럼 되게 평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실제로 임신한 이제 여성들이 되게 많이 겪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성 임신이 이제 진정으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이든 아니면 사회든 분명히 각자만의 역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저는 엄청 대단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정말 간단한 어떤 생각의 전환들? 그런 것들만 바뀌어도 사실 임신이 정말로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해외에서 유럽에서 이제 애를 낳는데 거기서는 저도 굉장히 놀란 게 임신해서 가면은 이제 심리 상담은 굉장히 오래 해요. 네, 그것들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참 동안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여기는 좀 이렇게 이 여성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네. 어쨌든 어머니 여성의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해야지 아이도 안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GV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감독님하고 두 배우님들 앞으로 이제 준비하고 계신 일들을 네, 듣고 네 GV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네 저는 일단은 올해는 딱히 작품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는 단편 영화를 하나 찍고 싶어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 중인데 어떤 장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기존에 해왔던 약간 공포 스릴러 이런 장르랑은 다른 괴의 영화가 좀 될 것 같긴 해요. 요새는 조금 다른 시선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시나리오 쓰고 아마 내년에 영화 하나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계속 틈틈이 작업 촬영 있으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시나리오 쓰는 걸 지금 계속 책 읽고 공부 중인데 한번 시나리오를 짧은 거라도 한번 써보고 싶다가 목표가 하나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올해까지는 있는 작업, 예정된 작업들을 좀 하고 새해에는 조금 바짝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 나누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건 세상이 저희가 이걸 촬영한 지가 2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근데 되게 빠르게 세상의 사람들이 인식도 바뀌고 있고 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던 것처럼 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이 사회와 가정의 문제가 분명히 이제 좋아지면 출산율이나 뭐 결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우리 영화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는 또 저는 계속 배우로 열심히 더 활동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화평반점이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촬영을 마쳤고요.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즈음의 가족 이야기인데 아마 내년에 개봉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그 별똥별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내년에 방영을 할 것 같고 연극 낭독 공연을 이번 달 말에 아마 짧게 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이미진 감독님 영화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얘기가 된 바는 없는데요. 그럼 오늘 사막의 G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